베이프 메일이 왔습니다. 이거는 와이어트 커스텀에서 온 그 가죽 케이스입니다. 가죽 케이스. 그 멜로디 저번에 제가 그 익스트림 가죽 케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제가 같이 부탁드린 멜로디 가죽 케이스입니다. 케이스에 박스에 이렇게 와이어트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고요.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저번에 엑스트림 케이스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제가 본 가죽 케이스 중에 솔직히 제일 좋았습니다.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사실은 사진은 제가 먼저 봤어요. 엄청나게 만족스럽더라고요. 멜로디를 제가 보내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만들어 주셨는데 고맙게도 또 원래 하나만 부탁을 드렸었는데 두 개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좀 무거운 거 보니까 여기에 멜로디가 들어있겠네요. 근데 제가 멜로디가 두 개 있습니다. 여기 하나 더 있고요.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스티커, 네, 와이어트 커스텀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.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종이도 상당히 좋네요. 정성스럽게 싸주셨습니다. 와. 자,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멜로디 제 멜로디가 들어 있고요. 멜로디에 끼웠는데 이번에 이 원래 이 와이어트 커스텀 이렇게 이제 각인을 주시는데 이번에 유창목으로 이게 엄청나게 강한 나무라 그러더라고요. 색깔도 변하고 뭐 몸에도 좋고 유창목으로 레이저 각인을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좋네요. 이거 느낌이 가죽이랑 나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버튼 부분에 이렇게 또 와이어트 커스텀이 있고요. 이렇게 액정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들어가게 되겠죠. 잘 뺄 수 있도록 여기에 벤트홀이 뚫려 있고요. 이렇게 빼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. 여기에 이 아 이건 아니 이거는 그냥 아 이게 뺄 수는 없네요. 여기 그냥 모양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그립감도 이게 잡아보면 멜로디 같은 경우에 약간 각진 느낌이 있거든요. 그립감이 근데 가죽 케이스를 하면 딱 좋습니다.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집니다. 그리고 이 유창목 그 로고가 인상적이고요. 빼실 땐 이렇게 해서 빼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와이어트 커스텀이라고 또 안에 직접 그 이름을 적어 놓으셨네요. 내부에 보시면 여기에 버튼 부분에 잘 눌러지도록 세심하게 이렇게 가죽을 덧대셔가지고 만들어주셨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날카롭거든요.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나 궁금했는데 여기에 딱 접어주셨네요. 이렇게 칼집을 내서 네. 마음에 듭니다.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자, 이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딱 맞게 들어가네요. 첫 번째 거고요. 아, 이거 진짜 까만색하고 빨간색 가죽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. 두 번째 거를 오픈해 보겠습니다.
가죽, 이거는 아주 심플한데, 가죽의 이 색상, 이게 뭐라, 이 염색이 되게 좀, 멋지게 돼 있습니다. 한 단색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여기에 이제 와이어드 커스텀 찍어주셨고요. 버튼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셨고, 여기에도 안에 직접 이게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. 이 용쇄 부분도 좀 특이하게 만들어주셨네요. 멋집니다. 자, 넣어보겠습니다. 아, 딱 맞네요. 여기는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. 뭐 가죽 질부터 이 마감, 이 바느질 마감까지 정말 섬세하게 이 솜씨가 엄청나게 좋으시더라고요. 저번에도 느꼈지만 디자인도 뭐 좋고요. 네, 이렇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하나는 조금 화려한 디자인, 하나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. 사실은 이 멜로디는 정말 심플한 디자인의 모드거든요. 그래서 이 심플한 디자인도 엄청나게 잘 어울리네요. 이거 있으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실 놔두기 힘들잖아요. 모두 비싼 모드 놔둬도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고, 이 그립감도 멜로디의 그립감을 정말 잘 커버해 주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그립감이 멜로디가 좀 각져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립감이 약간 작긴 작은데 좀 제가 손이 커서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덮어주니까 요 부분이 각진 부분도 상당히 커버를 해주고요. 좋습니다. 네, 혹시 멜로디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좀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. 워낙에 이 가죽도 좋고 이한땀한땀 만드시는 거라. 근데 퀄리티는 너무 좋습니다. 진짜.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가죽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신기하네요. 정말 대단한 솜씨인 것 같습니다. 진짜 부럽습니다. 손이. 아, 그리고 여기 있었죠. 그 익스트림 케이스. 이것도 정말 심플하게 잘 만드셨거든요. 이것까지. 아, 익스트림 좀 넣어볼까요? 케이스 멜로디 멋지지 않습니까? 네. 잘 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 그룹이 있거든요. 와이어트님 페이스북에 가입하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와이어트 커스텀의 레더 케이스였습니다.